한치 앞도 모르는 사람의 인생. 가수 장기현이 살아온 세월도 그렇습니다. 가방이 좀 줘. 아니요, 나한테 갔다. 천천히 다녀, 천천히. 이렇게 걸음이 빨라. 시장만 오면 미쳐. 장. 안녕하세요. 갈치가 얼마인가 오늘? 그냥 요거 세 마리짜리 소금 뿌려서 이렇게 좀 손질 좀 좋으니까. 야, 엄청 올랐네. 먹으라고. 3kg 같은 2kg. 응? 아이고. 아니야, 그냥 요거 갖고 되나? 식구들 그냥 밥 먹으라고. 아니, 저녁에들 먹으라고. 왠지 서열이 보이는 부부. 5,000원짜리 두 개. 예, 예.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간이 맛있잖아. 혹시 장기현 선생님 아니세요? 아, 털이 있잖아. 털이면 무조건 우리 장이지 뭐야. 그걸 뭐 얘기해야 하나? 장기현 선생님 신하다시는 거. 자, 여기다 넣어. 무거우면 내가 들을게. 아니, 내가 나눠서 들어. 아내의 진두지휘 하에 뒤만 따라다니는 장기현. 단골 가게에 도착해서야 한시름 놓습니다. 행여 아내를 놓칠까 봐 여전히 시선은 그녀를 향합니다. 싸요. 여기가 시장이. 난 여기 와야 짐꾼이야. 맨날 짐 들고 다니고. 짐꾼 할 때가 행복한 거라니까요. 아, 그래요? 당연하죠. 짐꾼도 아무나 서주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뭘 사러. 아, 시장만 오면 정신이 없어. 아유, 무거워서 못 사겠네. 13,000원, 23,000원.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내일 오세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 아내 뒤를 얌전히 따라가다 장기현이 발걸음을 멈춘 곳이 있습니다. 튀김. 아이, 참어, 참어. 안 돼, 안 돼. 새우 튀김. 튀김 먹지 말라 그랬잖아, 내. 아니, 참어, 참어. 금방 튀긴데.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가. 튀긴데, 튀김. 하지만 결국 꼼짝 못하네요. 부부가 도착한 곳은 한 식당입니다. 빠진 거, 차에서 빠진 거 좀 체크해서 내려줘요. 오늘은 유난히 많이 산 것 같아. 고기 앞에서 나요, 내가 정리할게. 알았어, 알았어. 어휴. 어이, 아들, 익준아. 오늘 바쁘냐? 준비 잘 됐나?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요새 좀 바쁘더만, 연말 돼서. 연말에서. 아들이죠? 네, 우리 둘째 아들. 네, 우리 가게에 뭐 총 책임자로 봐야지. 뭐 주방, 뭐 홀, 뭐 카운터 할 것 없이 그냥 동분서주고 다니는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전, 아내는 처음 식당을 열었죠. 처음 동네 손님들이 주요 고객이었던 이곳은 어느새 맛집으로 소문이 났답니다. 손맛 좋은 아내의 음식 솜씨가 성공의 비결. 여기에 아들의 합류로 별관까지 생길 정도로 크게 확장을 했죠. 가게를 운영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아들이 정신없이 일하는 동안 소스 다 나갔어? 장기현은 무척이나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교환점이 뭔지를 몰라. 아니, 맛있게 드셨어? 아, 여기 가만히 있어요. 어, 그래? 어. 맛있게 드셨어요? 가장 싹 드셨네. 이렇게 먹어야 쓰레기가 없는 거야. 그럼. 사진 한번 찍어요. 사진 찍어요. 셀카로 찍은 거야? 셀카로 찍죠. 잘 나오네. 자. 어쩌다가 바쁜 시간에 일이라도 도울까 하면 여지없이 제지하는 한 사람. 하지 말래니까 내가 할게. 아니 이봐요. 그런 거 하려면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으로 가요. 내가 하게. 안 돼. 그냥 드시던 접시에 담아와서서 그냥 드세요. 사실 아내가 못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욕만 앞서는 남편이 오히려 일을 더 만들기 때문이죠. 아이고 앉아있어 앉아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유 가만히 있어. 사람들 많고 식구들 다 있는데 왜 자기가 야단이야 진짜로. 거기 어딨냐 채우면 되는 거지. 아유 됐어요. 왜냐면 이거 정리를 해서 줘야 주방에서들 다 일을 편안하게 하는 거지. 아 그래서 그냥 두라니까 좀 앉아있으라고 좀. 불편해한다니까 식구들이. 괜찮아. 가게에서 매일같이 벌어진다는 아내와 남편의 실랑이. 아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일을 맡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뭘 잘 안 맡기시네요. 불안해서. 하여튼 뭐 뭔가를 해야 돼. 좌우간 움직거리고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고를 많이 치고 그러는 거야.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고를 많이 치고. 옛날 얘기고 옛날 얘기고. 아, 그 담경 선생님이 그 사모님한테 지은재가 좀 있군요. 아니 저 나이쯤 돼서 지은재 없는 남자들이 몇이나 있겠어. 다 있지. 많아요. 식당은 만석이지만 할 일이 사라진 장계현. 아내의 눈치를 보다가 슬쩍 가게를 나섭니다. 사실 장계현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딴 곳에 있었습니다. 핸드폰 챙겨서 해. 공연 준비라도 하는 것일까요? 이곳은 대체 어딘가요? 여기 무대, 여기가 이제 뭐 내 공간이지. 뭐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노래하고 손님들한테 음악도 들려주고. 그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장계현만의 작은 세상이 열립니다. 일은 손도 못 대게 하는 식당에서와는 달리 이곳에선 주방 일도 자신의 몫.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던 아내의 잔소리로부터 해방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한산한 모습. 라이브 바를 찾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네요. 뭐 돈을 번다 그런 개념은 없어. 그냥 막말로 손해는 안 보고 집세나 잘 내면 성공이다 뭐 그런 개념으로 장사를 해야지. 뭐 이걸 해서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을 하다 하면 안 돼. 뭐 내 생각은 그래. 수익보다는 음악인 장계현을 이어주는 소중한 공간이죠. 아유 손님도 없는데 목이나 풀어야지. 노래 하나. 이 노래가 나는 40년 전에 깔려있는 노래인데 어느 영화에서 이 노래를 썼더라고. 범죄와 전쟁이라는 영화에서. 결국 요새 그 젊은 분들이 아주 좋아해. 요새 말로 역주행송이라고 하죠. 영화 덕에 다시 빛을 보게 된 숨은 명곡. 새벽 꽃잎에 맺힌 아침 이슬은 이별의 슬픔에 흘린 그대의 눈물인가요. 1971년 5인조 밴드 템페스트로 데뷔한 장계현. 73년 발표한 잊게 해줘가 큰 히트를 기록하며 인기 가수 반열에 오릅니다. 4년 후 솔로로 다시 데뷔를 한 장계현. 이때 발표한 나의 20년은 그룹 시절 인기를 능가하는 히트를 치며 솔로 가수 장계현으로 우뚝 서게 되죠. 그 당시는 이제 TV는 흑백 시대예요. 흑백 TV 시절이었고 그 당시는 가수들이 나오는 프로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라디오고 접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이제 이 음악이 막 이 나의 심리 막 40분, 50분씩 나오는 거야.
대단하고 정말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노래고 제목이 나의 20년 아니야. 그러니까 20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노래에 거의 다 뭐 미쳤다고 봐야지. 엄청 좋아했지. 사실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명문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는 장기현. 화가를 꿈꾸던 그가 어쩌다 가수가 됐을까요? 어려서부터 그림 잘 그리고 이런 그 예능에 조금 소질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미대 간다고 해서 미대까지 가는 건 승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상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그리다 보면 지루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 사시는 고모님이 한국에 오면서 나한테 요만한 그 당시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우리는 생전 처음 보는 거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어요. 요만한 라디오에 주파수만 맞추면 음악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 내가 이제 뿅 갔지. 그림 그리면서 그냥 그 팝송에 매혹이 된 거야. 그리고 1990년 10집 앨범을 끝으로 그는 어쩐 일인지 가요계에서 멀어지죠.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텅 빈 집. 아직 아내는 귀가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이고 왔다 힘들다. 손님이 없어 평소보다 일찍 라이브 바에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잠시 한숨 돌리고는 주방으로 향하는 장계연. 아유 오늘은 설거지 뭐 별로 없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부터 챙깁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임자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설거지 좀 하고 청소도 먼저 하고. 근데 이제 나야 뭐 가게에서 이러는 내 라이브 바 이러는 시간이 뭐 몇 시간뿐이 안 되지만 우리 마누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꼭 서가지고 식당이 된 게 굉장히 피곤하거든. 언제부턴가 남편인 자신보다 바깥 일로 더 바빠진 아내를 위해 집은 항상 깔끔하게 관리한답니다. 그런데 군더더기 없는 집안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진들. 돌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이시지. 그 독립유공자. 이 독립유공도 등급이 많아요. 근데 아버님은 이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데 공을 세운 건국포장이라는 아주 굉장히 큰 훈장을 받으셨지. 독립운동을 하려고 10대에 상해로 만주를 건너서 상해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뭘 했냐면은 독립군 자금 운반책을 하시다가 이제 붙들렸지. 일본 헌병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감옥에서 몇 년 사시다가 해방을 맞았지. 할아버지 때부터 독립운동을 한 유서 깊은 집안의 장남이었던 장계현. 할아버지는 사제를 터러 학교 설립에 참여하기도 했을 정도로 부유했고 그 덕에 장계현은 부잣집 장손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여유로운 집안 덕분에 그 시절 누구보다 먼저 신문물을 접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의 미래는 선택지가 넓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결국 택한 것은 음악이었죠. 음악을 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음악 앞에선 늘 행복하다는 그. 한 45년 됐는데 아 40년 됐구나. 와 Sweet Caroline Good times never seem so good. 아이고 어? 언제 들어왔어? 어, 나 조금 가 들어왔지. 아이고 아이고 됐다. 야. 아이고 오늘 단체 있었는데 잘했나? 어, 했어. 아이고 힘들어.
맨날 허리 아파가지고 파스 부지더니 괜찮아? 아유 안 돼. 쉬어야지. 쉬어야지 맞는 병이야. 오늘 애썼네. 옷 한 집 안 했잖아 오늘. 아이 연말이니까 계속. 당신은 어떻게 가게는? 우리는 뭐 일찍 끝났어는. 그러니까 내 일찍 들어왔지. 아유 잘했어. 애썼는데 차 하나 꺼내줄까? 어? 됐지. 차 하나? 아이고 좋지. 대추차 하나 좀 주시오. 오케이. 그래서. 대추차가 몸에 좋지. 하루 종일 가게 일을 하느라 피곤한 아내를 위한 서비스에 나서는 장계현. 영락 없는 아내 바보입니다. 추운 날씨에 마시는 뜨끈하고 달콤한 대추차는 피로를 녹이는데 그만이죠. 자, 일로 와서 한 잔 드시오. 아이고. 고마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대추차 탔어요. 대추차. 아니 이게 저녁에는 카페인도 없고 이게 좋아요. 웃으면 어때? 아이고 그래도 이제 떨어지니까.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 아이고 힘들어. 격식은 갖추자 이거지? 아이고 참 오래됐다. 오랜만에 이잔 쓰네. 오래됐다 이잔.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맡던 저 그릇들 아니야. 아마 처녀 때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해서 살면서 장만 그러니까. 썼겠지. 그러니까 몇십 년이야, 70년 뭐 그렇게 내가 시집 왔을 때 있었던 그릇들이니까. 저는 접시들 옛날에 아버지 친구들 이렇게 잔치 들어오면 다 우리가 접시 놓고 기억나는데 옛날엔 정말 잔치 때 되면은 정말 갈비 도끼로 자르던, 야, 그 갈비가 얼마나 옛날 맛있어. 얘기다, 옛날 얘기. 그럼. 사장님이 컸나 봐요, 되게. 아주 유명하셨어요. 음식을 너무 잘하셨고, 서울 토박이 그 음식을 너무 잘하셨고, 또 살림살이 규모도 컸고, 네, 종로에서 꽤 크게. 종로에서 좀 날렸어. 뭐 잘 살았다고 봐야지.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뭐 점심 때 되면 다 도시락들 싸고 점심 먹고 그럴 때 그 당시에는 우리 그 일하는 아주머니가 밥상을 차려 들고 쟁반이지 밥상 쟁반에다 아니지. 밥을 들고 집에서 우리 학교까지 들고 나를 먹일 정도로 우리 집이 날렸어. 아니 그래서 고생을 몰라가지고. 도련님이었네요. 그럼 완전 도련님이었지. 사람은 좀 고생으로 커야 돼. 배고픈 것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한 평생 같이 살아보니까 귀한 것도 모르고 이게 고생을 안 해봐갖고 오히려 이제 나이 먹고 고생을 하는 거지 지금. 아 진짜 어떤 땐 정말 대책 없이 그냥 그러실 때가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굉장히 사고가 단순한 스타일이거든요. 남의 말 잘 믿고. 그러니까 누가 또 뭐 이거 하자 여기 어쩌자 그러면은 금방 그냥 생각 없이 일 저질러 놓고 어떻게 또 고비를 남기면은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몇십 년이에요. 고생담을 다 말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 거라는 아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노래하고 싶어 일찍부터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장계현. 라이브바. 악기 대여점 등 모두가 음악과 관련된 사업들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공연에 악기를 대여해 줄 정도로 사업은 승승장구했죠. 제주도에 뭐 나이트클럽을 이제 섭외를 와서 오픈에 노래를 하러 갔어요. 근데 클럽이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또 제주도라를 내가 생전 처음 가봤는데 얼마나 좋아. 날씨 좋고. 아 마지막 여생은 내가 제주도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우연전히 하다가 장영 내가 차 좋게 쉬었으니까 나한테 그럼 사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에 내가 솔깃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제주도 가서 나이트클럽 하고 거기서 우리가 살자. 안으로 펄펄 뛰지. 노래는 하지 무슨 나이트클럽 하냐고 안 된다고. 난리 구슬피고 그냥 정말 싸움 싸다시피 해가지고 통장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제주도 나이트클럽 한 거예요. 어떤 가수가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렸던 나이트클럽 사업. 가수들 섭외는 자신이 있었기에 거침없이 뛰어들었죠. 개박살 났지 뭐. 좀 내가 거기 시장 조사 좀 하고 좀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가수 끼고 쇼만 내가 뭐 가수니까 뭐 다른 가수 쇼 부지기 쉬우니까 쇼만 잘하면 이제 대박이 나겠죠 하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도와주질 않아. 그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버틴다고 하다가 집도 그 당시에 잘 나가서 한 세 개 정도 있던 집 다 날리고 내가 살던 집까지 몽땅 다 날렸어. 거기다가 그것만 날렸나? 또 수표 책 쓰다가 수표 막느라고 또 아주 정말 허벌나게 막았지.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아마 몇십억 날렸을 거예요. 결혼 전에는 부유한 친정 덕분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아내.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친척 집에서 더부살이를 해야 하는 신세가 됐죠. 정말 집사람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가슴 깊이 새겨있는 말이 하나 딱 있어요. 집 다 날리고 제주도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밤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해. 그런데 딱 한마디 하는 게 빨리 잊어먹어요. 어차피 잘못 던진 돌이고 잘못 쏜 화살이니까 빨리 잊어먹으라고 하는 말에 아우 정말 그냥 눈물이 확 나지. 나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으면 얼마나 잘 살았을까. 얼마나 내가 속이 아프도록 미안했겠어요. 지금도 뭐 아마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을 거야. 그때 내가 무지무지 반대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나 몰래 이제 또 하나 계약해놓고 뭐 못 말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정적으로 가려면 내가 지금부터 더 늦기 전에 해야 되겠다 뭔가를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좌절에 있던 남편 대신 두 팔을 걷어붙인 아내.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음식 솜씨로 식당을 열어서 집안을 일으켰죠. 그렇게 30년 전 식당을 시작했다는 아내. 나도 좀 빚고 있어? 오늘은 식당의 주 메뉴인 전골용 만두를 빚는 날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만두 빚는 실력만큼은 제법이라는 장계현. 어린 시절 그가 먹고 자랐던 어머니의 비법으로 만두를 빚어낸다는데요. 겨울만 되면 이 만두 빚을 때 어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 우리 만두 빚으면 옛날에 이 큰 거를 40개씩 먹었어. 야 어떻게 이거 먹었니 몰라. 지금은 한 6-7개만 먹으면 배부른데. 식구가 많아서 금방 없어지. 그럼. 익수도 기억나냐? 만두는 기억나죠. 내가 지금 만두를 빚고 있을 줄은 생각 못하죠. 먹기만 해요. 집안 얘기니까 좀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하루가 이틀 되고 3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내에 이어 아들까지 고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집에서 아버지도 계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집에 이 중심은 이제 어머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여기서 음식을 하지도 않겠지만서도 뭐 되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엄마가 기둥이야. 기둥이 있으니까 다 근데 왜 엄마 말을 안 듣냐고. 엄마 말을 좀 들으면 조금 더 편할 텐데. 심지어 제가 어느 아버지가 그 주례를 한번 서신 적 있는데 제가 거기도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서도 주례사로 되게 짧고 굵게 했어요. 신랑은 신부의 말을 평생 듣고 따라라. 그래야지 없던 콩고물도 생긴다 이렇게. 근데 본인은 안 하세요. 아빠가 그렇게 주례를 했어? 주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안 하시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집이 세지. 내가 한번 꽂히면은 된다 그럼 나는 성질도 급하고 뭐 생각할 틈도 없어. 그냥 바로 계약하고 일을 저지르니까 나도 어떨 때는 내 성질에 대한 그 야 뭐 이렇게 좀 심사숙고하지. 근데 그게 타고난 성격이 안 되더라고.